뇌졸중이 올 때 전조 증상들 이런 거 조금 빨리 눈치를 채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학회에서 다섯 개 크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면마비,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평행장애, 급성두통.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예. 그 외국에는 911이죠. 네. 그런 기사들이 그 FAST라고 이야기합니다. F-A-S-T. F-A-S-T. 예, 예. Face, 그러니까 암. Face. 이렇게 얼굴을 찡그려봤을 때 예. 한쪽이 내려온다든지, 예, 예. 팔을 들어봤을 때 한쪽이 떨어진다든지, 한쪽이 주먹을 쥐어본다든지, 예, 예. 어느 장애였다든지, 예. 마지막 T는 Time is Brain. 네. 시간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브레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네. 빨리 오라고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뉴스 보도에서 이제 뇌 MRI도 뭐 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병원에 그럼 나 MRI, 뇌 MRI 찍어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이게 아무나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곽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네. 뭐 건강 멀쩡하게 차원에서 찍어달라고 했을 때 예. 어린 반푸는씨도 없는 소리죠. 보험은 예. 예.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 비용이 문제죠. 예, 예. 뭐 비용이 사실 MRI 만 원이라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비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로서는 이게 건강 검진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고혈압, 예. 당뇨, 고지혈증, 네. 뭐 금연, 그다음에 금주,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뇌졸중이 예방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 적극적으로 이런 걸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시죠. 심장병, 뇌졸중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조금 핫한 뭐 폴리코사놀 이런 걸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고지혈증 약을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 찾아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한 20%. 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한 12% 정도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한 50%까지 이야.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정말로 좋은 약물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될 약물 중에 하나고 네. 요즘에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요즘 주사까지 나옵니다. 아하.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이상 예. 있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심장에도 뇌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 지중해 식단이 도움이 됩니까? 미국 그 뇌졸중 가이드라인에서 최근에 이런 그 지중해 식사를 추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들어왔죠. 예. 지중해 식사를 했을 때는 이런 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한 30% 정도 예.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식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현미 식사를 하면서 과일, 예. 견과류, 예. 채소 네. 이걸 갖다가 볶을 때는 많이, 올리브유로 그죠? 많이 드시고 예, 예, 예. 올리브유를 갖다가 많이 네네. 드시고 예. 그리고 고기는 좀 적게 드시고 예. 그렇게 어려운 식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잘 이게 실천하는 것이 아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중해 식사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올해부터는 뭐 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내일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보면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이 본인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예. 일단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다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뇌졸중이 가족력 있는 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일부분이고 저는 아마 이걸 무시해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럼 왜 생길까요? 결국에는 식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먹는다는 거죠. 아, 가족들끼리 그렇죠. 비슷하게 먹으니까. 유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예. 것 같다 한번 생각하시고 예. 식생활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제가 강조드린다 그러면은 뇌졸중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치료하시고 네. 담배 끊으시고 그다음에 금주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생활 패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식사를 함으로 해서 네. 이런 모든 걸 다 한다 했을 때 네. 우리가 뇌졸중을 90% 이상까지 네.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